안녕하세요. 핵심만 꼭 짚어주는 꽃게 한자의 송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이음절의 한자어 잘 완성을 하시고 여기로 넘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여러 직렬에서 출제의 어떤 비중을 따진다고 한다면 이제 한자어보다는 이제 한자성어가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자성어를 볼 때는 좀 의미적으로 접근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좀 한자 자체에 대한 집중은 좀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음절의 한자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 자체에 대해서 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음절의 한자를 통해서 좀 한자를 쌓고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이제 그 흐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자성어를 이제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르는 한자가 나온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한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한자를 좀 집중적으로 쪼개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자성어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된 이야기, 이제 고사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사가 있을 때는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한자성어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크게 욕심을 정말 부리지 마시고 이제 제가 앞에서 했던 이음절의 한자 30강 안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지금 한자성어 안에 좀 이제 강좌에 포함된 그런 내용들만이라도 정확하게 아신다면은 사실 이제 한자 실력이 어디 가도 뒤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갖추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음절의 한자어도 잘 해왔잖아요. 저희 즐겁게 잘 해왔는데 한자성어도 잘 정리하고 잘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출발 한번 해볼게요. 한자성어 가담항설부터 개세지제까지 좀 약간 어감이 안 좋네요. 개세지제 그쵸? 그래서 이제 사음절로 된 이제 한자성어들 사자성어들 이제 같이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만나는 한자 여러분 이 한자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게 이제 단일 행자잖아. 이렇게 보면 단일 행자. 이 단일 행자 사이에 요 어떤 발자국을 의미하는 한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보석을 의미하는 한자라고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옥 규자예요. 어쨌든 서옥 규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니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자국이 찍히는 모양을 지금 형상화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발자국이 터벅터벅 찍히는 그런 모양이 있는 곳은 바로 거리죠. 사람들이 무수하게 다니는 그런 거리에 무수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발자국이 찍힐 거예요. 그래서 거리 가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리 가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한자는 말씀 담자 무수하게 많이 보았죠. 이 한자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얘가 이제 고읍자 고읍자를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일단 밭들 공짜. 그래서 우리가 고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가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거리를 의미하는 한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거리 항자가 되겠습니다. 거리 항자. 그래서 거리가 말씀담 그리고 거리 항자가 되겠고 또한 여러분 말씀 설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보았죠. 그래서 가담항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 거칠게 좀 해석을 해본 다음에 좀 정돈된 해석을 보시면 좀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의 말씀, 거리의 말씀이에요. 거리거리마다 존재하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 이렇게 길거리나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말하죠. 즉 뜬소문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는 모든 거리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소문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말하기 본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말하기 본능이라기보다는 또 이야기를 좋아하는 본능. 사람들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무나 좋아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거리에 있는 어떤 뜬 소문을 의미할 때 우리가 가담항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거리가 말씀담 거리향 말씀설 해서 가담항설이라는 것은 그저 거리의 뜬소문과 같은 떠도는 이야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한자 만나볼게요. 여러분 이 한자 다 아시죠? 그쵸? 집 가자가 되겠습니다. 집가. 여러분 이 한자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거 뭐 배웠냐면은 여기 이렇게 몸기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일어날 기라고 배웠었어요. 일어날 기. 그래서 이 한자 자체는 달리다 주자죠. 달리다 주자에 이제 가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그런 두인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인변이 나오고 있고 지금 여기에 달리 주자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자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무리를 의미하는 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빠르게 이제 가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간다라고 해서 무리를 의미하는 도자가 되겠어요. 무리도자예요. 무리도자. 그리고 여기 이제 몸기자가 있는 경우는 일어날 기자라고 있고요. 이 한자가 단독으로 존재를 하면은 바로 달릴 주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도 그다음 여러분 얘는 바로 뭐예요? 매우 신자에 지금 어떤 절벽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그쵸? 요 모양새가 왔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같이 더해진다면은 어떤 언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야 된다라고 해서 PRP자예요, PRP자. 여러분, 여기에서 얘는 흑토자잖아요, 흑토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집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재료가 바로 이제 흙과 같은 거잖아요. 옛날 집 초가집 같은 것을 보면 이제 벽이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막힌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벽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바로 벽자예요, 벽자. 그래서 PRP자 아래다가 흑토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벽벽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도 벽, 립, 설 립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집에 벽이 서 있대요. 집에 당연히 벽이 서 있죠. 뭐 문제 있습니까? 집에 보면 당연히 벽이 이렇게 사면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벽이 서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집에 벽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집에 벽만 있다. 그래서 가난한 집이라서 집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딱 집에 들어갔더니 휑해 내 벽만 세워져 있는 상태를 의미할 때 우리가 가도 벽 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자는 사실 뭐 많이 노출된 한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자 성어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살림이 매우 가난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살림이 매우 가난하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집가자 무슨 한자라고요? 물이 도자. 그리고 이 한자는 벽벽 그리고 설립해서 우리가 가도 벽, 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가난한 상태를 의미하는 한자 성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얘는 바로 무엇입니까? 얘가 오를 가짜잖아요. 오를 가짜. 옳다. 가짜가 되겠습니다. 근데 풀이에요, 풀. 여러분, 뭐, 풀을 요즘에 뭐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나물로 요리된 것들은 뭐 많이 먹지만은 사실 뭐, 우리가 뭐, 먹을 게 너무나 흔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풀과 같은 것을 뭐 뜯어먹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 풀과 같은 것을 먹으면 잘못 먹으면 굉장히 써요. 굉장히 쓰고, 정말 맛이 아주 고약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주 쓴 풀, 고약한 풀의 의미를 더해서 굉장히 가혹하고 심하다를 의미하는 가짜가 되겠습니다. 오를 가짜에서 지금 가라는 의미 그대로고 있고요. 굉장히 심하고, 그쵸? 아주 가혹하다라고 할때 가혹할 가짜가 돼요. 오를 가짜의 초두머리가 위에 달려 있으면 여러분 가혹할 가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혹할 가짜가 되겠고, 그 다음 이 한자는 얘가 바로 뭐죠? 다첨자, 다. 모두. 첨자예요. 등구름 문이잖아요. 등구름 문. 그래서 치다예요. 치다. 뭔가 쳐서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뭔가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확확확확 쳐서 다내 것으로 가져온다를 의미할 때 우리가 거두다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둘 염자가 되겠어요. 거둘 염자. 그래서 가혹하게 거둔다. 이제 어떤 맥락의 한자 성어가 나올지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바로 뭐예요? 얘만 보시자면은, 붉을 주자죠. 붉을 주자. 붉을 주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바로 말씀 언자. 사실 말로써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잘 입힐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맞아서 아픈 경우보다는 누구한테 좀 심한 말을 들어가지고 마음이 아프거나 좀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 언에서 바로 어떤 뜻이 오고 있냐면은 배다라는 뜻이 오고 있습니다. 배다. 그래서 벨 주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바로 구할 굿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구할 굿자. 얘는 사실 이제 뭔가 털옷과 같은 것을 막 몸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뭐 모피 같은 것을 걸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내 몸에 걸칠 것을 구하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구할 굿자가 되었는데, 뭐 기본 한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아시는 한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렴주구라는 그런 사음절에 이제 한자 성어가 마련이 되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가혹하게 거둔다라는 거죠. 뭔가 가혹하게 거두고 이제 싹싹 베가지고 다 가져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성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혹할 가짜, 거둘염자, 벨주자, 구할 굿자에서 가렴주구가 되겠습니다.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이제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는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무슨 한자라고요? 여러분, 오를 가짜에 초두머리가 있어요. 그럼 가혹할 가짜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자는
거둘염, 다첨자의 등골의문이 지금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한자는, 그쵸, 벨 주자, 그리고 구할 구자에서 가렴 주구는 가혹하게 거두어 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은 어떤 탐관 오리의 그런 행태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 가렴 주구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백성들이 뭐 도탄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잘 보살피지 않는 그런 어떤 문학작품의 상황 안에서도 연결지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한자성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익혀 두십시오. 여러분, 이 한자 같이 볼게요. 우리 앞에서 봤던 한자입니다. 가혹할 가짜. 그리고 이 한자는 정사정자죠. 우리가 정치를 말할 때 쓰이는 한자이죠. 정사정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한자는 이 한자는 지금 얘가 뭐냐면은 글은 명자예요. 글은 명자. 그리고 얘가 지금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사람. 그래서 뭔가 그릇에서 뭔가 사람이 나오는 형상을 지금 보여주어서 잘 쓰이는 한자는 아닌데, 이 뭔가에서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왔다라고 해서 좀 어려운 한자예요. 마지맹자예요. 마지맹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맹이라는 음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개사슴록변이잖아요. 개사슴록변. 개사슴록변이기 때문에 우리 짐승과 어떤 동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짐승과 이제 뭐 개가 갖는 속성이 바로 굉장히 사나운 거잖아요. 사나울 맹자라고 보시면 돼요. 가혹할 가짜, 그리고 정사정자, 사나울 맹자, 그리고 어조사 어짜, 그리고 여러분 범호자예요. 호랑이 호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맹어호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가정맹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뜻으로 혹독한 정치의 폐가 큼을 이르는 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고사가 있는데요. 어떤 고사냐면 이제 공자가 이제 자루라는 제자와 어느 곳을 다 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의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이 왜 흐느끼는지 가서 물어보고 우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느냐라고 이제 여인에게 말했더니 그 여인이 시아버지도 남편도 아들도 다 호랑이가 잡아먹었대요. 제가 너무 슬프대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루가 아니 근데 이 동네를 왜 떠나지 않느냐, 그렇게 호랑이에게 다 잡아먹히는 이런 무서운 동네에서 너는 왜 떠나지 않느냐라고 말했더니 이곳에서는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는 벼슬아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면은 그곳에는 다 이제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는 그런 가렴주구하는 탐관오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난 여기서 살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자가 말하기를 이러한 가렴주구하는 그런 탐관오리 행태 그리고 이제 무리하게 뭐 백성들에게 거두는 그런 행태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우리 성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기 때문에 가혹한 정치가 있는 곳으로 이사가지 아니하고 차라리 이제 호랑이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어떤 여인네의 말을 통해서 나온 한자 성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정치의 폐가 큼을 이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가혹할 가짜, 정사정자, 그리고 사나울 맹자, 어조사어짜, 그리고 범호짜라고 해서 우리가 가, 정, 맹, 어, 호는 혹독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는 것을 그래서 가혹한 정치의 어떤 폐해를 이르는 말로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자 만나볼게요. 여러분이 많이 보셨죠? 그 돼지 해자에 칼도자가 있어요. 그 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색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색의 각자입니다. 색의 각자. 이렇게 든든하잖아요. 우리가 한자를 많이 보고 오니까. 그 다음 이 한자는 우리가 오래된 풀이야. 오래된 풀. 오래된 풀의 맛이 어떻다라고 했죠? 굉장히 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쓸 고자가 되겠습니다. 쓸 고자. 색의 각자, 그리고 쓸 고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 한자는, 얘만 여러분 보시면은 면할 면자예요. 면할 면자. 뭐, 아이를 낳다. 그래서 뭐, 임신 중으로부터 면하다. 라고 의미를 하는 그런 면할 면자인데요. 면할 면자도 잘 알아두세요. 얘는 힘을 쓰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면이라는 지금 음이 오고 있고, 그리고 힘력에서 지금 뜻이 와서 힘쓸 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일 각자, 쓸 고자, 그리고 힘쓸 면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1만 번의 힘을 쓴대요. 1만 번의 힘을. 굉장히 많은 힘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역시 힘쓸 여자가 되겠습니다.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힘쓸 면자, 그리고 힘쓸 여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갖고 멸려라고 하면은 뭔가 어떤 일에
쓰는 것을 새길지라도, 뭔가 쓴 것을 맛볼지라도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뭔가 쓴 것을 맛볼지라도, 뭔가 고생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뭔가 힘쓰고 있어요.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무척 애를 쓰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상황을 우리가 갖고 멸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갖고 멸려라는 한자성어를 딱 보는 순간, 아, 우리 이야기구나, 내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들 진짜 많이 힘쓰고 계시잖아요. 공부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고,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분들도 있을진데, 다 지금 어떤 일정한 목적을 향해서 공부하고 계시고, 강의도 생겨 들으시고, 한자까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정말 갖고 멸려하고 있고, 갖고 멸려 끝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성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고생을 무릅쓰고 몸과 마음을 다해 무척 애를 쓰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갖고 멸려 잘 봐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한자성어에서는 한자 하나만 좀 이렇게 바꾸어서 이제 한자가 맞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쓸 고자인데 뭐 옛고자가 들어간다든가 뭐 그런 맥락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세길각자, 얘는요 쓸 고자, 그리고 얘는요 힘쓸 면자, 그리고 힘쓸 려자, 갖고 멸려는 고생을 무릅쓰고 애써 힘쓰다를 의미하는 한자 성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이게 무슨 한자죠? 세길각자잖아요. 세길각자. 그리고 얘는 알아요, 우리. 뼈 골자입니다. 그쵸? 뼈 골자. 그리고 이 한자는, 그쵸? 세투예요. 그리고 진흙근 자라고 했잖아요. 새가 진흙에 빠져요. 사람도 진흙에 빠지면 힘들고, 새도 진흙에 빠지면 힘듭니다. 그래서 어려울 난자예요. 그리고 얘는, 그쵸? 요 망할 망자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서 잊을 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길각자, 뼈골자, 그리고 어려울 난자, 잊을 망자에서 각골난망이라는 지금 한자성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각골난망이라 함은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의 세길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하다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뼈에 새긴다라는 거죠. 너무 잊기가 어려워서 뭔가 뼈에 새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자를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자를 적절하게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서 한자가 해결됐어요. 그럼 저한테 각골난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을 의미할 때 우리가 각골난망이라는 사자성어를 씁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세길각자, 뼈골자, 어려울 난자, 이제 망자에서 각골난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 뭐예요? 이제 세길각자. 그리고 이 한자는 뭐예요? 뼈골자. 그리고 이 한자는 뭐예요? 이 한자가 다르네요. 앞에 이제 사자성어한. 여러분, 얘는, 그쵸? 길용자. 길용자. 혹은 대롱동자. 길용자, 대롱동자입니다. 그리고 얘는 병지럼이죠. 병지럼. 병지럼은 어떤 병과 관련된 거, 우리 병에 걸려 아픈 것과 관련된 뜻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플 통자예요. 아플 통자. 그래서 각골통, 아픕니다. 그쵸?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제 그칠 간자예요. 그칠 간자.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뭐 게으름 간자가 되겠는데, 간에서 음이 이제 비슷하게 오고 있고요. 어떤 그칠 간자. 뭔가가 뚝 그쳐 있는 상태의 심방변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가 막 이어지는 흐름이 아니라 너무 한에 맺혀서 뭔가 딱 흐름이 끊긴 거예요. 그칠 간자가 쓰였습니다. 그런 어떤 통한의 마음을 의미할 때 우리가 이 한자를 한 한자라고 해요. 한이 맺혔다라고 하잖아요. 한이 맺혔다. 그래서 각골통한이라는 것은 뭔가 너무 아픈 한이 정말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듯하다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에 사무칠 만큼의 원통하고 한스러움 또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각골통한이라고 볼 수가 있죠. 뼈에 새겨지는 한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세길각자, 그리고 뼈골자, 그리고 앞을 통자입니다. 그리고 한 한자예요. 한 한자. 그래서 우리가 각골통한이라 함은 그저 표현 새겨질 정도의 어떤 아픔을 의미할 때 각골통한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쟤는 뭐예요? 쟤는. 그쵸? 뿔각자이죠. 뿔각자. 뿔각자이고, 그리고 얘는요. 그쵸? 사람 자자가 되겠습니다. 사람 자자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없을 붙자. 아무것도 없어요. 연화발이다 있잖아요. 다 불타고 남은 어떤 바닥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한자는, 그쵸? 우리가 이제 뭔가 음식을 윗니 아랫니 콱 아물어서 씹는 형태를 이렇게 의미하는 한자이기 때문에 이를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치자가 되겠어요. 이치자. 그래서 각자 무치는 바로 어떤 뜻이냐면은, 뿔이 있어요. 뿔이 있는 사람은 이가 없대요.
뿔 좋죠. 이도 좋아요. 이도 얼마나 쓸모가 많고 뿔도 얼마나 쓸모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쓸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갖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끔가다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모든 걸다 가졌어. 너무너무 부러워라고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도 없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뿔이 없는 짐승은 그쵸? 이가 없다라고 해서 얘를 짐승으로 받으면 조금 의미가 좀더 통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그쵸? 뿔도 있고 이도 있듯이 여러 가지 재주나 복을 다 가질 수 없다를 이를 때 우리가 각자 부치라고 합니다. 산 사람이 여러 가지 것을 다 갖출 수 없을 때 우리가 각자 부치라고 볼 수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뿔각자, 그리고 사람자자, 그리고 없을 무자, 그리고 이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뿔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얘는 그러면 뿔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좀 2차적인 의미를 제가 또 말씀드리고 한번더 되새겨 봐야 되는데 그냥 가서 좀 찝찝해요. 뿔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저 이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짐승은 이가 없다라는 뜻은 그저 뭐 재주를 한 가지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다른 재주는 없을 수도 있다. 사람이 모든 재주를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다음 볼까요? 새길 각자. 그리고 이 한자는 배주자. 그래서 배를 형성한 거예요. 그다음 얘는요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구할 구자. 가 되겠고요. 이 한자는 바로 뭐예요? 그쵸? 얘는 지금 다첨자에다가 얘가 칼도자예요. 그래서 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검자예요. 검검자. 그래서 각주구검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배가 있잖아요. 또 그림을 또 그려봐야죠. 배. 이렇게 배가 있습니다. 배가. 배가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칼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올때 찾아야지 싶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칼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배전에다가 내가 새긴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칼을 떨어뜨렸지라고 이렇게 새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한참 흘러가고 이제 배가 그쳤을 때, 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뭔가를 떨어뜨렸으니까 여기서 찾아야겠다 해서 여기서 와서 물에 빠져 찾았는데 그게 있을까요? 없죠. 그쵸? 멍청한 거죠. 되게 멍청한 거잖아. 배는 계속 물길을 따라 흘러갔고, 그지 그곳으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전에 표시해 놓은 그곳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상당히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주구검이라고 하면은,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여러분, 융통성 없는, 그리고 어리석음. 여러분,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어리석다. 뭔가 어리석어요. 생각을 잘 못해. 그래서, 멍청한 상황을 이룰 때 우리가 각주구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각선주검도 마찬가지예요. 배에 새기는 거지. 뭐를 구하려고? 칼을 구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배에 새기는 것을 바로 각선주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새길 각자, 그리고 배주자, 구할 구자, 그리고 검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을 구하기 위해서 배에 새긴다라고 할때 우리가 각주주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얘는 뭐예요? 얘는 우리가 얘가 진흙근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우리가 간이라는 지금 의미, 얘는 그치, 근자죠. 아, 간자죠, 간자. 간자. 그칠 간자. 그래서 어려울 간자입니다. 어려울 간자 앞에서 보았죠. 그래서 어려울 간자가 되겠고, 그다음 얘는요, 그쵸. 어려울 난자가 되겠습니다. 둘다 어렵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려울 간, 어려울 난. 그리고 얘는 아우, 매워. 그쵸, 매울 신자. 그리고 이 한자는 아우, 써. 그쵸. 매우 쓰다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강한 의미들이 조합되고 있는 한자 성어입니다. 어렵고 어렵고 맵고 써요. 어렵고 어렵고 맵고 쓰다. 그래서 매우 어렵고 힘들면서 굉장히 고생스러운 상황을 의미할 때 우리가 갓난 신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어려울 간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난입니다. 그리고 매울 신자예요. 그리고 쓸 고자입니다. 그래서 갓난신고라고 하면은 매우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우리가 갓난신고라고 하죠. 어렵고 어렵고 맵고 쓴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갓난신고의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나? 조금 희망이 있으니까 조금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쵸? 내가 이렇게 좀 고생하고 또 안정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쁨과 어떤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 때문에 우리가 때로 웃을 수 있는 거고, 그쵸? 아니에요? 그래서 갓난신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자는 무엇이냐면,
얘가 방패 간짜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육다러리, 육다러.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사람의 신체 기관, 혹은 뭐, 고기를 의미하는, 한자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한자이죠. 따라서 간간자입니다. 간간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어떤 신체 기관 중에서 간을 의미하는 간간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를 첨자인데, 여기서 비슷하게 의미하신 담자거든요. 여러분, 담자. 그럼 담자를 딱, 음을 제가 드렸어요. 그럼 얘는 어떠한 우리 장기를 말할까요? 어떤 장기를 말할 것 같아요? 쓸개. 그쵸? 쓸개 담자. 그래서 간과 쓸개를 말하고 있어요. 둘다 어떤 사람의 신체 기관을 의미하는, 사람의 장기를 의미할 수 있는 육다러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 쓸개 담. 그리고 얘는, 그쵸? 서로상자. 그치?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서로상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한자는 여러분 얘가 이제 밝을 소자죠. 밝을 소자. 밝을 소자. 그래서 밝을 소자가 되겠고 이 소에서 음이 유사하게 와서 조가 되고 있는 거고 연하발이 뚝뚝 지금 들어가서 뭔가 밝게 확 비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비출 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출 조자. 그래서 간담상조라고 하면은 우리가 간과 쓸개까지 다 서로 이제 비추어주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뭐 자기 속 얘기하지 않잖아요. 정말 친해야지 뭐 자기 속 얘기 다 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하면서 내 속내를 다 들여주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간담상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과 쓸개를 내놓고 서로에게 내보인다라는 그런 뜻으로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가까이 사귐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고사가 있는데, 두 친구가 있었어요. 둘다 유씨였는데. 그래서 A라는 친구가 이제 멀리 이제 파주로 뭔가 이제 부임을 받아가지고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B라는 친구가, 그렇게 멀리 가면은 늙으신 어머님을 네가 어떻게 모시겠느냐. 내가 대신 가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대신 가주는 그런 상황에서 그 친구가 죽고 나서 그 친구의 비석에다가 우리는 그렇게 간담상조와 같은 사귐을 가졌다라고 이제 썼다는 데서 유래한 그런 한자 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정말 밀접하고 가까이 사귐을 했다라는 라는 것을 의미할 때 우리가 간담상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간간, 그리고 쓸개담, 그리고 서로상, 그리고 비출조. 그래서 간담상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한자는 그쵸? 방패 간자입니다. 방패 간자. 그리고 얘는 이름 명자예요. 그럼 간명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이름을 막는 거죠. 방패처럼 이름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거스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그쵸? 범할 범자. 그쵸? 뭐 어떤 것을 그렇죠 범한다. 사실 뭔가 계사슴록변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또 짐승의 어떤 본능적인 속성을 좀 생각을 하시면은 뭔가 자기 어떤 생존 욕구로 해서 뭔가를 범하다. 그래서 범할 범자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 이한자는 오를 의자이죠. 그죠 양처럼 순한다. 그쵸? 그래서 오를 으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명범의라는 일단 음이 좀 읽히셔야겠죠? 그래서 방패간자, 이름 명자, 그리고 범할 범자, 오를 으자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름을 거스르고, 그리고 우리가 범의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쵸? 오름을 범한다라는 거예요. 이름도 거스르고, 그 다음, 오름도 어떤 부정하고 거스른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분을 거스르고, 그리고 의리를 어기는 행위를 우리가 간명범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방패 간자, 그리고 이름 명자, 그리고 얘는 바로 뭐예요? 그쵸? 범할 범자라고 있습니다. 오를 의자. 그래서 명분을 거스르고, 그쵸? 오름을, 그쵸? 범하는 거, 오름을 거스르는 것을 우리가 간명범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얘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쵸? 사이 간자. 그 다음에 어조사 어자. 그리고 얘는, 그쵸? 제나라 제자. 그리고 얘는 초나라 초자.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나라와 초나라예요. 가지런할 제자를 지금 쓰이고 있지만 이 제나라를 말합니다. 제나라 할때 제자가 맞고요. 그리고 초나라를 초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이제 뭔가 중국 나라에서 어떤 나라가 이제 강성한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이제 껴있는 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강자들 틈에 약자가 끼어서 괴로움을 겪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간어제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강자들 틈에 약자가 끼어서 괴로움을 겪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여러분. 사이간, 어조사어,
가지런할 재, 하지만 재나라를 의미한다라고 있고요. 초나라 초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 틈에 강자들 사이에 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어떤 약자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한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쵸?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눈을 탁 대고서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볼간자. 그 다음에 얘는요. 그쵸? 구름 운자. 그 다음에 얘는요. 거를 보자죠. 거를 보자. 그리고 얘는요. 달월자입니다. 여러분 얘는 사실 한자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잘 읽히죠. 뭐 구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달 밑 걷는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구름을 왜 볼까요, 여러분? 그 옛날부터 이제 한자 성어에 이제 구름 운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름이라는 것은 유유하게 사람과 달리 이렇게 떠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름은 저 내 머리 위에 떠 있는 구름은 지금 고향으로 가서 우리 어머니가 계신 곳에도 흘러갈 텐데 나는 그러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름은 가지만 나는 여기 머물러 있구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적적하고 외로운 심산의 마음에 지금 달 밑을 걷는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따라서 구름을 바라보거나 달빛 아래 거닌다는 뜻으로 객지에서 집을 생각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객지에서 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구름을 보는 거예요. 구름. 저 구름은 저 고향 땅에 가서 닿을 텐데 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바라보거나 달빛 아래 거닌다라는 뜻으로 객지에서 집을 생각한다를 의미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불간자, 구름은자, 걸음보자, 달월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 눈, 보, 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같은 한자성어는 우리가 객지에서 뭔가 심해를 나타낼 때 객지에서 고향을 생각할 때 나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는 바로 볼까요? 이 한자는 이제 어찌 갈자인데 물을 지금 막 갈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마를 갈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한자는 이제 어조사 이자 말 이자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 한자는 뭐냐면 여러분 얘 혹시 생각이 나세요? 우리가 이제 옛말의 문법 공부를 할 때 중세 국어 공부를 하실 때요. 제자원리 공부할 때 뭐 아음, 설음, 치음, 뭐 순음, 뭐 훔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때 아음 할 때 이 어금니 아자 얘가. 어금니 아자. 어금니 아자인데 이렇게 좀 날카로운 모양을 좀 보여줘서 뭐 송곳니로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얘는 구멍혈자잖아요. 구멍혈자. 어떤 구멍을 어금니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 뚫는 거예요. 뚫는 거. 그래서 뚫을 천자입니다. 의미적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싶어요. 뚫을 천자예요. 뚫을 천자. 우리가 조금 가슴 아픈 말이고 무서운 말이지만은 뭐 이제 사람의 장기에 뭐 천공이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뚫렸다라는 거잖아요. 뚫렸다. 그리고 얘는 우물정자입니다. 우물의 모양을 형상화한 한자이죠. 그래서 가리천정은 뭐냐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뚫는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뚫는다. 즉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 내가 목이 마르기 전에 내가 목이 마를 것을 대비해서 우물을 먼저 뚫어놔야죠. 그래야지 이제 알맞을 때 물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목이 마르고 나니까 우물을 뚫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일이 지나간 뒤에는 아무리 서둘러 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물 뚫어서 물 먹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일단 목이 마르니까 우물을 뚫는 실천적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또는 자기가 급해야지 서둘러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망양보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양을 잃은 다음에 그쵸 또 우리를 고친다라는 그런 의미로 뭔가 준비를 미리 하지 않고 뭔가 일이 닥친 다음에 하다 혹은 자기가 급해야지만 일을 하게 되다를 의미할 때 우리가 가리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목마를 갈자 그리고 말 이을 이자 그리고 뚫을 천자 그리고 우물 정자. 가리천정은 우리가 어떤 일이 급하게 닥치고 나서야 어떤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바로 뭐예요? 그쵸? 달감자 그리고 말씀원자 그리고 얘는요 그쵸? 별을 잘라 내 것 만드는 것만큼 세상에 이로운 일이 없습니다. 이로울 이자 그리고 얘는 말씀설자 그래서 우리가 감언이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달콤한 말이죠. 뭐 이롭게 느껴지는 말.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꿰는 말을 우리가 감언이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달감자, 말씀언자, 이롤이자, 그리고 말씀설자, 감언이설. 그쵸? 달콤한 말로 남을 꿰는 것을 우리가 감언이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달감자죠. 그리고 얘는 지금 얘가
어떤 일천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천천자의 지금 입구자, 입구자입니다. 그래서 삼키다라는 거, 삼키다. 그래서 사실 뭐 여기 회계 하나 더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천에서 음이 탄으로 와서 탄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뭔가를 삼키는 것은 입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삼키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삼킬 탄자, 그리고 쓸고자,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 얘가 바로 입구자잖아요. 지금 입구자가 계속 들어가, 입구. 이 고자에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얘도 이제 뭐냐면 토라는 음을 내고 있고 토라는 음을 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토할 토자죠. 토할 토자. 달면 삼키고 쓰면 토하는 거죠. 간단하죠. 달면 꼭 삼키고 쓰면 에페 하면서 토하는 거. 무엇을 말하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비유에 따라서 살이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루는 말을 우리가 감탄고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 볼게요. 달감자 삼킬 탄자예요. 그리고 쓸고자, 그리고 토할 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탄고토라고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뭔가 비에 맞으면 취하고 비에 맞지 않으면 버리는 행태를 우리가 감탄고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그저 갑옷 갑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분화자로 굉장히 많이 나던 한자이죠. 그리고 바로 산의 남자. 그리고 얘는 그저 새을자. 그리고 이제 여잔 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남을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란 남자와 을이란 여자란 뜻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이를 때 우리가 감남을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갑옷갑자, 산의 남자, 그리고 새을자, 그리고 여잔 여자에서 감남을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말해요. 뭐 이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거나 팔방미인처럼 뭐 정말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다거나 제자가인처럼 뭔가 되게 뭐 재주를 갖고 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사미사처럼, 그쵸? 장사미사는 뭐 장씨의 세 번째 아들 그리고 뭐 이씨의 뭐 네 번째 딸 뭐 이런 것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을 이를 때 우리가 감남을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바로 뭐예요? 그쵸? 얘가 사실 쌀밑자라고 했죠. 쌀밑자, 쌀밑자가 우리가 생략된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쌀이 집 안에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편안할 강입니다. 그리고 얘는 얘가 이제 다니는 곳에 뭔가 눈목자가 두 개 다 있어. 뭔가 사람들이 보는 눈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은 뭔가 거리가 내 거리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뭔가 여기저기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거리가 번화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내 거리 굿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거리 굿자. 그리고 이 한자는 여러분 여기서 연기를 의미하는 지금 불화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인자인데 인이라는 음이 여기서 와서 연기 연자가 되겠어요. 연기 연자. 그리고 얘는 달월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 강자 그리고 내거리 굿자 연기 연자 달월자에서 강구연월이라고 하면은 번화한 큰 거리에 달빛이 연기 은은하게 비친다라는 거예요. 거리는 편안하고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냐? 태평한 세상의 평화로운 풍경을 이루는 말이에요. 뭐 걱정거리가 없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많은 내거리도 편안하고 그리고 풍경도 아름답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태평한 세상의 평화로운 풍경을 이룰 때 우리가 강구연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편안가, 내거리구, 그 다음에 연기연자, 그리고 달월자 해서 그렇게 편안한 어떤 시절을 의미할 때 강구연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강강자죠, 여러분. 얘는 그리고 얘 우리가 봤던 한자입니다. 얘는 오랑캐를 의미하는 호자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호수호자예요. 호수호자. 물수가 이렇게 삼수변이 있기 때문에 호수를 의미하는 호수호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얘 앞에서 보았습니다. 연기연자. 그리고 얘는 가죽 핏자인데 여기 물결을 의미하는 삼수변이 나왔기 때문에 물결 팥자라고 했어요. 이 팥자도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강호연파라고 하면은 강과 호수에 연기가 일고 그리고 물결이 치고 있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강이나 호수 위에 그치 연기, 안개처럼 뽀얗게 있는 어떤 수면에 잔 물결을 의미할 때 우리가 강호연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강과 호수의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의미할 때 되지 않는 풍경을 의미하는 말로도 강호연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강강자, 호수자, 연기연자, 물결파자 해서 강호연파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물결에 이제 연기가 뭐 안개가 있는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대자연의 풍경을 이루는 말을 쓸 때도 강호연파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뭐죠? 그렇죠? 고칠 개자잖아요. 그렇죠? 개자에다가 등골의 문자, 고치다, 고칠 개자. 얘는 진할 과자,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얘는 바로 뭘까요? 얘가 지금 책받침이에요. 책받침. 그리고
얘가 이제 옮기다 천자인데, 사실 이 책받침의 의미를 통해서 뭔가가 이동하다, 뭐 지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옮길 천자가 되겠습니다. 옮길 천자. 그리고 이 한자는 착할 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과천선이에요. 개과천선. 지난 날을 고쳐 착한 것으로 옮기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옮길 천자만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옮길 천자에서 이 부분 한자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오를 선자인데 크게 뭐 기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를 선자거든요. 얘가 오를 선자. 근데 오를 선자인데, 어쨌든 선에서 비슷하게 옮길 천이 왔고요. 그래서 개과천선할 때이 천자에 이제 책받침에 붙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과천선이라면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착하게 되다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과 자신, 회과 천선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이 한자 뭐라고요? 저 고칠 개자, 지날 과자, 그리고 옮길 천자, 그리고 착할 선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과 천선, 착하게 바뀌다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얘는 덮을 개자예요. 덮을 개자. 그래서 뭔가 지금 풀과 같은 것으로 그릇을 덮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덮을 개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얘는 지금 나무로 만든 어떤 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널관자예요. 뭐 옛날에 널을 이렇게 어떤 나무로 만든 조각을 우리가 널이라고 했잖아요. 널관자, 그리고 일사자, 그리고 정할 정자예요. 그래서 개관사정이라고 하면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렇죠, 뭔가 관을 덮어서 일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관으로 들어가잖아요. 시체를 관에 넣고 일단 관을 덮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일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사람이 죽은 후에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그 사람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복잡한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뭔가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덮을 개자, 그리고 널관자, 일사자, 그리고 정할 정자에서 개관사정은, 그죠, 사람이 죽고 나서야 어떤 일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칠 개자입니다. 그리고 착할 선자예요. 그리고 얘는 바를 광자, 그리고 바를 정자입니다. 트은 입구 몸에 이렇게 왕왕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바를 광자라고 해요. 그래서 개선 광정이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착하게 고쳐 바르게 되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개과천선처럼 이제 뭔가 바르게 고쳐서 제대로 되다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고칠 개자, 착할 선자, 그리고 바를 광자, 그리고 바를 정자 해서 개선 광정은 바르게 고치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덮을 개자라고 했죠, 여러분. 그다음 얘는요, 세상세자죠. 그리고 얘는 지자, 그리고 얘는 재주제자다, 그쵸? 그래서 개세지재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덮는데, 이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덮을 만큼의 어떤 재주를 말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을 뒤덮을 만큼의 뛰어난 재주, 뭐 김연아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박지성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쵸? 그 정도로 세상을 흔들 만한 그런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개세지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덮을 개자, 세상세자, 갈지자, 그리고 재주제자, 세상을 덮을 만한 지혜를 말할 때, 재주를 말할 때 개세지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속도를 빠르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끝부분에 좀 했어요. 왜냐하면 한자가 의외로 많네요, 여러분. 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제 한 시간을 소화를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조금 이제 우리가 아는 한자들도 많으니까는 제가 속도를 내서 좀 알맞게 마치도록 좀 해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